고탐욕 사거리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한번. 경기도 전 대변인이었던 김용 예비 후보 만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구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 잘하는 김용. 예. 부려먹자. 안녕하세요. 아, 아 참. 예, 손세정제. 어우, 센스 있으시네. 아, 반갑습니다. 예. 김용입니다. 저는 경기도 대변인을 하고, 아, 그리고 많은 이제 언론하고 하면서 김용은 늘 얘기하는 사람. 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천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 국회 가서도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마음 건강 주체이제. 예. 아, 이거를 1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아, 저는 분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워낙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 아,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예. 아, 법제화해가지고. 아. 아, 먼저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을 했고,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 주체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넓혀가야 돼요. 예. 2호 공약은 제가. 예. 아, 5060. 예. 그리고 신중장년. 예. 아, 활력 사회 조성. 이 신중장년. 예. 그 다음에 어르신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가장 그 선호하는 일자리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예. 사회 공익형 일자리. 아, 저는 이 신중장년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그냥 과거에 벌었던 그 소득과 경제와 이걸 떠나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예. 사회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아, 출퇴근 지옥철을 좀 개선하자. 여기 분당선 혼잡도가 그 우리 수도권 전체. 예. 아, 지하철에서 두 번째로 9호선. 어. 다음으로. 예. 아, 이쪽 저희 분당갑 쪽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거는 이 주민들이. 예. 정말 이 피고 그 어려운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많아요. 그런데. 예. 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판교에 있는 기존에. 예. 아, 이러한 기술들로 갔다가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AI 클러스터를 갖다가 조성해서. 예. 우리나라 전국에 데이터 배당까지 연결하는 동마다. 테마를 두는 거죠. 예. 가령 우리 저기 판교 같은 경우는 거기 판교 도서관이 굉장히.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북극성. 예. 책을 통해가지고 서로 교감하는. 예. 그런 거리. 그리고 밑으로 탄천이 이어지기. 예. 때문에 그런 길들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길마다 문화경을 갖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술 인디밴드라든가. 예.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대변인 하면서. 예. 국회 가서 저희가 토론회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아,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예. 아, 이 주거기본소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좀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좀 만들어보자. 예.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개를 계획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상위법에서 걸려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제도적인 거에 좀 물줄기를 좀 틀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네. 내용을 아는 사람. 2월 24일 월요일에서부터 26일 수요일 사이에. 네. 내부 경선 전화가 오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6자리로 들어가서 ARS 경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을 선택해달라. 그리고 또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집어넣어서 ARS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김용을 선택해 주십사. 반드시 끝까지 듣고 완료를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중간에 아 나 김용 했어 그럼 끝! 끊어버리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경선 문의 전화 여기 031-706-0415. 저 김용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분당 판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키워주셔서 일도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경기도 가서 광역행정도 경험했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좀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 예. 물질과 그다음에 욕심과. 서로의 경쟁으로 가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손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챙겨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안 해서 그랬습니다. 네. 앞장서서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는 사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이루는 꿈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